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지 않는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 안에 굉장히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왜 큰 기근이 있었냐면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가고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서 모든 음식이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식량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식량이 떨어졌냐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말까지 잡아먹고 이제 막 그런 말을 치우면서 이렇게 잡아먹고 그런 일들까지 이제 벌리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이 모든 게 다 엘리사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딱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기근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근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정말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창을 열어가지고 음식과 식량을 우리에게 주신들 정말로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믿지 않은 모습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뭐라 했냐면 너가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가 맛보지는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사실 나중에는요, 이제 네 명의 문둔병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문둔병자가 여기 있으면 죽고 또 안에 들어가도 기근이 있으니까 죽고 그러니까 아예 이럴 바에 아람 군대 가서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려주면 살려주고 우리가 죽으면 죽는다. 그냥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그 전쟁의 소문이 나게 하셔가지고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 문둔병자가 자기의 탈취물을 갖다가 시약걸 다 취하고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게 되니까 이제 그 왕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말을 갖다가 내를 보내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탐정을 한번 하자. 진짜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가. 그래가지고 결국 가가지고 이제 탐정을 해보니까 진짜 아람 군대가 어딘가 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 아람 군대가 남겨둔 탈취물을 취하면은 기근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사람이 정말로 문 어귀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막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 사람을 짓밟혀 죽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너 눈에서 기근이 없어지는 걸 보게 되지만 너가 그거는 맛보지는 못하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죄라 그러면 간음을 행한다, 뭐 도박을 한다, 아니면 술을 취한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한 가지를 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세 가지를 갖다가 책망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고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죠. 증거하시는 것 가운데가 뭐냐면은 죄는 정말 무엇이냐? 죄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랬을 때의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죄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사는 사람으로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죄는요.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믿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믿었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죄를 안 짓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믿었잖아요. 도박 안 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술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 한 번은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회개해요. 아멘. 거기서 범죄치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잖아요. 진짜 믿었으면 그러한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계속 술 취하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패턴으로 절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었으면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사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으면요 이러한 것에서 자연스럽게 멀리해요. 왜?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하고 거기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그 일들을 안 하기로 힘쓰고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일을 앙행하게끔 여러분들에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져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한번 진짜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안 가지면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정말로요. 마음껏 해도 마음의 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지 않았으면 죄를 계속 져요. 그리고 죄를 계속 지은 가운데서도 몰라요. 자기가 죄를 계속 짓는지를. 아멘? 그리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마귀는요. 마지막 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요,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믿지 않는 것은 죄고 믿는 것은 영생을 얻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부터 기준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당연히 가져야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당연히 가져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머리로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렇기 때문에 떤다 그랬어요. 알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확실해 저 사람 믿는 사람인 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 믿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믿는 것 따로 우리의 행위 따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믿었으면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요 죄를 갖다가 없이 하면서 살아요. 저는 느껴요. 예수님 제가 맨 처음 믿었을 때 내 마음에 가책되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가책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왜? 이젠 더 이상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요. 그게 바로 진짜 믿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환경보다도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나오죠. 기근이 굉장히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그 환경은 어때요? 지금 기근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기근이 굉장히 심각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구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냐면요.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포를 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모든 기근이 물러간다. 다 끝난다. 예. 그거를 갖다가 예언을 한 거예요. 딱.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못 믿는 거야. 기근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니까 눈에 보기에 심각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정말로 그러한 일이 정말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얘기하기를요. 너가 그 눈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너는 그거 경험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왜 믿지를 못했어요? 환경이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요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행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으라 믿으라고 했을 때 도대체 믿으라는 말이 뭘까? 믿으라는 말이 뭘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믿으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기로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내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기로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환경보다 더 믿으니까 내 생각보다 더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왕의 사자가 정말로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고백을 했었어야 되느냐. 사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랬을 거야 됐어요. 아멘. 아멘. 지금 환경이 어떻든 기근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아멘.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고 믿음이 말씀이에요. 스미스 부거스 믿음의 사도라고 불리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큰 믿음이 어디서 도대체 나옵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찾아봐요. 히스기야 한번 아니 히브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요. 1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면은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대요. 무슨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지금 환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아요. 아멘.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냐면 말씀을 주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한.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환경이 안 좋아요.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그걸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했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읽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일단 걱정을 하지 말으셔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믿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아멘.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전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환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그리고 믿기로 결단하는 거야.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동물하고 우리랑 다른 게 그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 선택의 의지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 왕이 보낸 사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마음속이 기뻤을 거예요. 즐거웠을 거예요. 아멘. 내일 이맘때에 기근이 끝난대.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산대. 벌써 애티튜드가 바뀐 거예요. 아멘. 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가운데서 걱정에 눌리고 막 힘들고 환경에 눌리고 그게 어디 있는 소원인지 아세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믿음 없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더 믿어. 보는 것을 더 믿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믿어. 저는 이걸 많이 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지나치게 현실적이에요. 네. 너무나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너무나 지나치게 현실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환경에 있는 것으로만 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봐요. 믿음의 눈은요. 저도 옛날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는 게 뭐냐면 맨날 눌려 사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맨날 눌려 있는 거야 거기에. 맨날 걱정하는 거야. 맨날 근심하는 거야. 맨날 힘든 거야 삶이. 그냥 미래를 생각하면 암흑해. 그러니까 힘든 거야 맨날. 여러분 그게 그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그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요, 믿음은요, 걱정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믿음은요, 걱정을 완전히 물리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서. 그게 믿음이에요. 왜? 내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아.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선택해.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쫓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지금 환경에는 없어. 자식도 못 낳았어. 나이는 늙어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식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기대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왜? 말씀하신 분은 신실하시니까. 말씀하신 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믿음은 드러내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 보잖아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식은 생길 수 있어도 여러분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저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지금 시대가요, 지성시대예요.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굉장히 많은 시대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걸 아는 건지 뭔지 아세요? 이 시대에 제대로 살려면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 스마트폰만 봐도요, 이 카카오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진을 갖다 여기다 올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프러스트레이트예요. 골치가 아프기 시작해, 이제 머리 안에서. 예. 내가 오늘날 이 세대의 테크놀로지를 갖고 제대로 살려면은요 너무나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골치가 아파 정말로요. 여러분 옛날에 그래도 모든 게 다 심플했잖아요 여러분. 예. 이제는 너무나 모든 게 다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시간이 없어. 하나님 말씀 볼 시간도 없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는요. 근데 마귀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대의 믿음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말씀이 믿음이고 믿음이 말씀이니까. 내 말씀을 안 봐. 내 지식을 더 믿어. 내 생각을 더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가 믿음이에요. 아멘? 그거를 더 믿을 때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예요. 왜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일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심판이 그 위에 있느니라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영생하고요 심판의 차이예요. 믿고 안 믿고가. 아멘? 이것이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작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지 않음이에요. 믿으시죠?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이것을 머리에 딱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큰 죄는 내가 뭐 이렇게 어떤 것에 넘어지고 자꾸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넘어지고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문제는 믿지 않음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왜 빠지게 되냐면 내가 믿음이 크잖아요. 죄에 안 빠져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작잖아요. 그럼 자꾸 죄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죄 가운데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것으로 살아요, 여러분. 근데 내 믿음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추러스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추러스다 하면 추러스다 할수록 나는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죄된 일을 알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나에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죄를 짓겠냐고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왜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죄를 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걸 아는데 그분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확실해지잖아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죄에 자꾸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문제냐면 믿음의 없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음의 문제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왜냐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거룩하게 살아요. 더 깨끗하게 살아요.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요 하나님 구원시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그 삶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믿음이 없음에 대한 문제예요. 아멘.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언약이 바뀐 거예요. 이제 믿음의 없음에 대한 문제다, 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자꾸 이런 거에서 빠지지, 내가 이렇게 자꾸 이런 습관에 빠지지, 왜? 그러면서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면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물리칠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어택하잖아요, 물리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나를 어택해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요, 절대로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을요. 믿으시죠? 아멘?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건 아주 큰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세요? 그럴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감옥 갈지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내세요?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요. 그 부자처럼. 왜? 도대체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지 모르는. 근데 한 가지예요. 여러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멘? 예, 심플리.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큰 죄죠. 아멘?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을 갖다가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실수한 것 때문에. 근데 항상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뭘 야단치셨냐면 믿음 없음을 야단치셨어요. 한 번은 배 타고 가는데 파도가 막 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 막 들어와서 예수님을 깨워요. 막 그래서 호들갑 떨면서 막 깨워요. 그냥. 예. 예수님 우리 죽게 되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일어나요. 파도를 갖다가 꾸짖으세요. 폭풍을 갖다가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폭풍이 잠잠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딱 돌아서셔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이제.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보았어요.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제 압니다. 예. 그다음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그래 그 사람이 또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압니다. 예수님이 저는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가셔가지고 안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예.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이제 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울을 뱀을 지면 무슨 녹음만 씨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항상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야단치시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다른 거 가지고 야단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없음을 보고 야단치세요. 항상. 아멘?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가요. 사가랴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기도하는 도중에 나타났어. 예.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나이가 말꾸는데 너희가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랬더니 나도 나이가 늙었고 와이프도 나이가 들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선사가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가 믿지 않았으니까 너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나는 왜 벙어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사가랴를 갖다가. 왠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계속 믿음 없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줘. 그러니까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야. 그때는 잠잠하는 게 좋아. 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까지 믿음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아멘? 왜?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진짜 세례 요한을 주려면 사가랴에게 가정에게 이 사람 입을 막아야 돼. 이 사람 입을 안 막으면 못 주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벙어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언제 이게 입이 풀렸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름을 지었을 때 아멘 그의 입이 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예언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영으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의 말을 많이 안 하면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요. 아멘. 세례 사가랴 아버지가요 거의 9개월 동안 그러면 벙어리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아이 날 때까지 했으니까. 사람 말을 안 한 거야. 불신의 말을 안 한 거야.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입이 열리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어떻게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겠냐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걸 줄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영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 육신적인 말 그 말만 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육신적인 사람으로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펠로우십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아멘. 아멘.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듣든지 믿음이 생기든지 아니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말이 여러분 상 우리는요 너무나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왠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져다 줘요. 진정한 믿음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랬는데 12 정탐꾼을 갖다 보내고 돌아와서 10명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뭐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 백성들이 온 밤에 울었어요. 그 말을 듣고. 온 밤에 울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제부터 못 들어가니까 광야에서 40년 돌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베스트예요.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베스트를 못 받아요. 믿지 않으면. 아멘. 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겠죠? 하나님 군사들을 모아요. 전쟁에 나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왜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자는. 네. 왜 집에 돌아가라고 한 줄 아세요? 군사들을?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두렵게 만들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불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전쟁에서 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기 원하세요.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길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상관이 이루어지기 원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의 환경보다도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그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루어져요. 다. 불가능한 건 없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거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거짓말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요. 그렇다면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안 믿는 자들이 많아요. 믿는 자가 되세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없어요. 이성으로 자꾸 살아요. 라직으로만 살아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만 살아요. 문제를 보면 한숨나부터 나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돼. 막 마음이 졸여 그냥. 예.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었냐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가지고 내놓은 시장에 내놓은 고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먹으면은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들어.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니까. 그러니까 먹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 나는 죄가 돼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니까. 그래서 그걸 먹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먹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탈이 나요.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왠지 아세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재물 괜찮아. 우상은 가짜고 그건 고기는 고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아. 그 믿음으로 먹으면 탈이 없어요. 예.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하면 찜찜해. 꼭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하잖아요. 죄가 돼요. 제가 어떤 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라스베가스를 한번 갔었는데 그 도박을 하러 간 게 아니야. 먹으러 갔어 뷔페에. 뷔페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먹으러 갔는데. 한 번은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담았는데 동전이 좀 남았어. 그래가지고 동전에는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동전이 남아가지고 거기 슬롯 머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코를 집어넣고 당겨본 거야 이 사람이. 예. 그리고 그냥 한번 해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너무너무 걸리는 거야.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마음이 찜찜해. 아멘? 그럼 그 사람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를 하면 그런 게 있어요. 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진짜 믿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으면 우리 양심이 죄에서 깨끗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나니까 많은 것이 가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아멘. 하지 말아야 돼요. 가책이 되는 걸 하잖아요.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죄를 못 지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진짜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진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요. 성령님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가책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아멘. 그것들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여러분. 아멘. 근데 어떻게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자꾸 믿음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보잖아요. 지적적으로 안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짜 깨닫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봐도 지식으로만 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죄를 먹고 마시는데도 모를 수 있어요. 아멘? 이건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요. 예. 자기가 죄를 먹고 마시는데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속는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둔화해져가지고요. 이제.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양심이 마비되잖아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러면서 가책이 되는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아멘? 내 마음속에 가책이 되는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회개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죄를 더 안 져.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 이제.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가책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요. 반드시. 죄를 또 지면 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 둔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는요. 자기가 죄를 진짜 먹고 마셔도 몰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 상태 가면 끝난 거예요. 네, 내가 이제 그 상태로 들어갔다 끝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더 이상. 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죄예요. 아멘? 너무나 큰 죄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었죠? 아멘? 내가 구원 받았죠? 내 죄가 씻음 받았죠? 양심이 깨끗하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자꾸 믿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거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그 사람 믿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힘든 말씀이라 해도 거절할 수 없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네. 절대로 거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책망이 되지 오히려. 아멘. 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 거절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절을 하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해서는 막 우리가 신나고 좋고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요. 하나님 말씀 읽는 데 있어서는요. 막 졸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정말 그렇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요,
받게끔 되어 있어야 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을 고쳐요. 그 말씀대로. 아멘.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고치려고 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미워해. 거기에 문제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삶 가운데서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서 자라요. 우리는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예요. 아멘. 네. 세 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보낸 사자도 눈으로는 봤는데 자기가 맛보지는 못해요. 그냥 그 전에 죽었거든요. 네. 맛보지 못해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죠? 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순종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환경에서 나한테 프레셔리 와. 걱정되는 일이 너무 많아.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 네. 근데 내가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사람 어떻게 사냐면 나는 걱정 안 해.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준비되시기 바라요. 믿으세요? 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 성경에 있네? 나 이걸 더 믿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목말라 해야 돼.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걸. 아멘.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행해. 갈망하면서. 아멘. 그 사람 성령 충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아멘. 제가 말씀에 어떤 말씀도 다 인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멘. 왜? 이거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거를 더 믿어야 내가 그렇게 실행해. 근데 이런 거예요. 진짜 믿었으면요. 한 번, 두 번만 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지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한 번, 두 번만 해봐. 안 되면 그냥 둬. 여러분, 오늘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뭐든지 인스턴트예요. 인스턴트. 예. 히스패닉 사람들도 알더라고. 한국 사람은 성질 급한 거. 예. 빨리빨리라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예. 그 말은 다 알아듣더라고 그냥. 예. 성질이 너무 급하니까. 예. 왜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신지 알겠죠? 인내를 못하는 거야. 믿음은요. 그 말씀을요.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계속 순종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순종해요. 이루어져요. 제가 제자님을 하면서 로마서 8장을 공부해요.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걸 공부합니다. 난 이 삶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경 안 했어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계속 해봤어요. 그 삶을 발견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는 걸. 아멘?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모든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것 한 말씀만이라도 붙어요. 나는 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말씀 붙들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니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나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 벌써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렇게 행하세요. 아멘. 나는 나았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져요. 그대로요. 아멘.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아예 시작조차 안 하겠죠. 그렇죠? 네. 내가 진짜 믿음이 없으면 시작조차 안 해요. 보지도 않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시작조차를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해요. 아멘.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해요. 한번 어떤 말씀을 붙잡든지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돼요.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요. 아멘. 여러분. 네. 아, 그렇다고 경건한 자에게는 핍박이 있느니라 그 말씀 묵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핍박만 와.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런 말씀만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 또.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 말씀 너무나 기가 막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정말. 아멘. 그럼 그 말씀의 조건대로 그대로 계속 순종하세요. 아멘. 해보시라고요. 발견하게 돼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말씀은 성경에 뭘로 비교하고 있어요? 씨앗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씨앗이 심겨지면 씨앗은 보이지 않아요. 땅속에 특별히 들어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는 뭐 좀 기다려야 되고 그죠? 그러나 물을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 성장이 안 해요. 성장하죠? 그 다음에 이게 열매를 맺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옥토파스 신기 오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결실한대요. 아멘.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된 거야. 그 믿음이 내가 계속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라. 아멘. 그러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 어떤 학생한테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예. 이제 거기에 대한 논쟁이 든 거야. 내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너가 그러면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이 삶으로 말미암아 너 지옥 갈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 찬스를 택하겠냐 그랬어요 내가. 예.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못하더라고. 나한테 나를 가만히 쳐다봐. 예. 그 찬스를 택하겠냐 그랬어요. 만약에 있으면 당신이 그 찬스를 택하겠냐고. 지옥 갈 수 있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아멘. 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지옥 가기 합당한지 뭔지 그 모든 거는 그러나 심판 아래 있어요. 하나님. 아멘.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세요. 네. 교회에 안 믿는 믿는 자로 오지 마세요. 아멘. 네. 믿는 자가 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97장 주민